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4월 23일 여러분들과 이 사피엔 반도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저점 찍고 주가 반등해 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호재가 어떤 호재가 있는 건지, 추가적인 대세 상승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질문 많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전망을 바라보실 수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야기해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 편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남겨두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이 선물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주가가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25,000원대를 저점으로 형성한 이후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사피엔 반도체, 글로벌 빅테크, 아직까지 어떤 기업인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계약 체결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신규 매출에 대한 증가가 사실상 기정사실이 되었고요. 이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된다면 기사 내용에 4년 뒤에 매출이 100배 이상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안타 증권, 이 증권사에 있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해서 확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신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를 저점으로 충분히 다시 한번 전고점 5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점 찍은 이후에 주가가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지만 이 3만 원대를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주가 눌리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오늘도 3만 원 결국에 뚫지 못한 채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가격대가 어디일까요? 이 당연히 3만 원대를 뚫어주는 시점, 이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대세 상승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이 반도체에 대해서 초소형 DDIC 이 개발에 대해서 성공을 하면서 글로벌적인 기업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시점, 앞으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5만 원까지도 반등해 줄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3만 원대를 뚫어준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주가 눌림을 받았을 때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중장기 관점으로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매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피엔 반도체 특히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추가 매수해야 될 가격대가 어디인지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일같이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27,5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 5월달부터 기사 나오기 시작한다면 매출 증가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때이 3만 원대 뚫어주고 대세 상승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키고 8시 반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부터 매수해서 이 3만 원대 뚫어준 시점부터 적어도 지금 들어왔던 이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책임지고 대응 알려드릴 테니까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사피엔 반도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사피엔 반도체에 대해서 앞으로 핵심적인 매출 예정 추산뿐만 아니라 이 계약 일정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두고 앞으로 5월달, 이번 5월달에 발표될 공시 내용과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정리해 둔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확인을 하시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되십니다. 제가 8시 반부터 평일에 매일같이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실제로 지금 사피엔 반도체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주주님들과도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피엔 반도체 본격적으로 5월까지 기사 나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피엔 반도체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과 저점에서부터 매수 준비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오늘 시가 매수했던 종목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바로 보여드릴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 장 전에 제가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55분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렸고요. 지금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이름과 상단과 하단에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매수한 종목 보시게 된다면 그냥 그린파워와 PJ메탈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금양 그린파워 지금은 16%까지 밀려있지만 장중에 21%까지 올라가 주면서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었을 거고요. PJ메탈 마찬가지로 갭을 크게 띄우고 시작했지만 장중에 28%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10% 넘게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 매도 물량으로 호가가 변하지 않는 이렇게 탄탄한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어려움 절대 없으실 거고요. 이 스윙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으로 주가 눌림을 받았을 때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잡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보시게 된다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지금 대량 매집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고 재료를 보시게 되셨을 때도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 준비 이뿐만 아니라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본격적으로 5월부터 이 기사 나오기 시작한다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토대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적어도 50% 이상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100% 무료로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힘드셨던 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없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그리고 스윙 종목들에 대한 보고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거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드리기보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